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축 BIM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중 강사라고 합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고요. 건축물의 가상 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2D로 진행되던 도면을 3D 모델화 시키는 거고요. 이 모델화 과정을 통해서 건물의 생애 주기 등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어려웠던 기획, 설계, 그다음에 시공, 유지 보수 관리 단계에서 모델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게큰 장점이고,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주가 되실 분들한테는 내가 짓는 건물이 어떤 형상으로 지어지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과 그다음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BIM 교육에서 거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제가 자평을 드리고요. 과정은 건축 BIM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토목 BIM 과정,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BIM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고요. 건축 BIM 과정 같은 경우에는 레빗하고 아키캐드를 메인으로 두고, 라이노하고 나비스웍스를 별도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BIM 같은 경우에는 교량 조각을 이제 설계를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좀 다른데 11 3D,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픈 빌딩, 그다음에 인프라웍스 등을 메인으로 두고요. 거기서 이제 토목 BIM 같은 경우에는 레빗 교육을 약간 좀 후순위에 두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BIM 과정 같은 경우에는 건축 BIM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 건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등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결과물로 VE라든지 이제 LCC 등의 활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BIM 과정이 다른 과정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우수한 강사진에 있고요. 이 강사진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실무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신 강사님들이 직접 출강을 하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100% 학습도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킬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전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과정하고 이제 팀별 프로젝트 과정으로 나누어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본원 같은 경우에 기숙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식을 제공을 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 과정당 3개월 정도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취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달청이라든지 국토부 이런 이제 주요 행정부서에 이제 취업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LH 공사라든지 SH 공사 등도 요새 많이 뽑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건축 시공, 그다음에 설계사 사무소, 그다음에 이제 공공하고 민간 사업을 지도하는 이제 시행사들도 전부 다 BIM 관련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무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딩까지 연결되는 취업 자리도 요새는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처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교육원에 들어오는 취업 의뢰서를 엄선을 해서 수료생 혹은 여기 학습 중인 학생들한테 취업 추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에 현장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또 이제 현장 면접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